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원유 공급 동결과 정유제품 감축 그리고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수출액이 2억 5천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97 of 2017.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유 제품 공급량을 기존의 10분의 1인 연간 50만 배럴로 줄이고 원유 공급도 현행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추가 도발된 곧바로 유류 공급을 줄이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It sends the unambiguous message to Pyongyang that further defiance will invite further punishment and isolation.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안에 송환토록 했습니다. 식용품과 산업기계 등 각종 수출입 금지 품목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에 따라 북한의 수출액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 현재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수입은 30%가량인 12억 달러 안팎 감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가 송환되면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틀째 당 행사를 열며 체제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미제와 그 조종 세력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봉쇄 책동을 급속한 이틀째 주석단 맨 앞줄에 앉은 김여정에 대해 외신은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